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이크 형이에요. 저는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The Colossal Beauty, 거대함의 미학이라는 전시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시회는 미국 워싱턴 자연사 박물관, 도쿄 국립과학 박물관 등 세계적인 박물관에 전시된 것과 동일한 오리지널 공룡 골격 표본들을 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빛과 그림자, 소리 등을 활용해 예술 작품으로서의 시선으로 보는 전시회입니다. 공룡 표본들 중에 높이 5m, 길이 12m에 300억 이상으로 경매에 낙찰된 스탠이라는 네임드 티라노사우루스의 오리지널 표본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전시되어 있는 골격들 중에 진짜 화석은 있나요? 아닙니다. 전부 레플리카, 즉 실제 화석을 본따서 만든 표본입니다. 그나저나 유튜브 등 어디에서도 이런 전시회가 있다는 소식을 보지 못했는데 늦기 전에 이 소식을 봐서 다행이네요. 서울역에 내려 여의도로 이동해 비바람을 뚫고 겨우 도착한 여의도 IFC몰의 MPX 갤러리. 전시회 장소가 맞다는 걸 알려주는 듯 거대한 케찰콰틀루스의 골격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네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표를 구매했으니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요? 전시장 내부 영상은 없나요?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없길래 혹시나 싶어 직원분에게 물어봤는데 찍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는 어렵다고 하네요.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지요. 대신 이 전시회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전시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해야겠지요. 거대함의 미학 전시회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여의도 IFC몰의 MPX 갤러리에서 연중무휴로 전시회가 열리고 13살부터 입장이 가능. 표값은 청소년 만원부터 어른 18,000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구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거대함의 미학이라는 전시회 이름만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표값이 정말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된다면 이 전시회로 가서 공룡 골격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관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갈리미무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예고의 메인이 저였던 것 같은데 그럼 특집 영상은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건가요? 네는 아닙니다. 이번 여행에서 공룡과 관련된 구경을 한 곳은 거대함의 미학 전시회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서울이 아니지만 한번 떠나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공룡의 모습인데 코리아 케라톱스? 여러분, 여기는 바로 화성시에 있는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입니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과거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로 추정되는 장소로 이곳에서 30여 개의 알둥지와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많은 공룡알 화석들이 발견되었네요. 이곳에서 직접 공룡알 화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화석산지로 들어가기 전 방문자센터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자센터로 들어가 볼까요? 방문자센터에는 몽골에서 왔던 여러가지 화석들을 본딴 표본들을 만나볼 수 있고 여기 화석산지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자센터에서 반드시 봐야 할 화석, 바로 코리아 케라톱스의 진짜 화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룡인 코리아 케라톱스의 화석은 현재 천연기념물 571호로 지정된 화석으로 여기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화석을 여기에서 보다니 정말 좋네요. 방문자센터에 있는 화석들을 구경했으면 이제 직접 화석산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성 고정리 공룡을 화석산지는 매주 월요일, 신년, 설날, 추석은 휴관이고 평상시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겨울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열려있는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걸어가 볼까요? 걸어가는 동안 주위에 펼쳐진 갈대밭 풍경과 중간에 공룡 캐릭터 모형들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정보가 적혀있는 표지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첫 번째 공룡할 화석산지인 누드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공룡할 화석들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에 공룡할 화석들이 모여있네요. 이 표지판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여기뿐만 아니라 누드바위 뒤쪽을 보면 여기 공룡할 화석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누드바위를 지나 다음 장소인 해식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는 안경처럼 붙어있다는 공룡할 화석이 있습니다. 하얀 네모 안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기 공룡할 화석들이 있네요. 정말 안경처럼 붙어있네요. 해식동굴을 지나 마지막 도착지인 무명섬. 무명섬은 여기 화석산지에서 공룡할 화석이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여기에도 과연 공룡할 화석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하얀 네모 표시가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공룡할 화석이 있다는 건데 잘 안 보이시나요? 저도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그나마 이건 공룡할 같네요. 아무래도 비, 바람 등의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 잘 안 보이게 된 것 같네요. 코스가 짧고 공개 구간이 3개이긴 하지만 화석산지 안으로 들어가서 박물관이 아닌 자연에서 실제 공룡할 화석들을 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구경하기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특집으로 거대한 미학 전시회와 화성 고정리 공룡할 화석산지 탐방을 해봤습니다. 거대함의 미학 전시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니 늦기 전에 한번 구경해보시고 공룡할 화석과 코리아 케라토스의 화석이 보고 싶다면 화성 고정리 공룡할 화석산지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재미있는 고생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이킹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